33분이 걸리니까요.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. 조금씩 조금씩 예. 그럼 그 10점 주면서도요. 제가 몇 점 고를게요. 맨 처음에 프롬나드 조금만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. 예, 전시회를 들어가서. 네, 이게 전시회를 저 친구가 죽고 착착해서 작곡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 유작품 401년 만에 들어가는 그 프롬나드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트윈블이라고 애들이 블란서에서 이러고 또 그 유머가 그러지 마라 애들아 그럼 아 아이들의 노는 풍경들 트윌러리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그 프렌치 저 블란서의 시장 여기 남대문 시장 지금은 이제 복잡한 옛날 새벽 시장 네네 이런 근데 테크니컬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일단은 그림 세 작품을 먼저 보여주시겠다는 거네요? 아니요, 프롬나드 프롬나드 그 다음에 트윌러리스 그 블란서의 멋진 그 공원 예 어린애들이 예 그 다음에 조그마한 공원 네,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 시장 예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루소르스키의 그레이 키에프 그 유크라이니안에 있는 키에프지만 그게 저는 프랭몰렌의 그 금지붕을 생각하면서 예.
다 그려지세요? 그죠? 네. 처음에는 되게 평화로운 프랑스의 공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그 시장. 네, 시장. 아주 활발한 시장. 남대문 시장. 네. 그리고 방금 전에 또 하나 악상이 떠오르셨나봐요. 네. 바바야바라고요. 옛날에 우리나라는 저 호랑이가 오면 잡아간다 그러면 뚜껑 두 사람 부른다. 네네. 근데 여기 이스턴 유럽, 동유럽은 바바야가란 마귀 할머니요. 코가 이렇게 생기고 가슴은 이렇게 생기고 처녀들 잡아먹는 바바야가가 있어요. 새 발톱 생긴 집에 살아요. 예. 그래갖고 이제 내려와서 그 처녀 헌팅 잡으러 다녀갖고 이제 저 부엌에 올려놓고는 레시피 연구하는가 이렇다네 이렇게 먹는 이 바바야가가 이제 절구통을 타고 다니는 거 올라가는 거 하고요. 네. 이 레시피 연구하는 거 조금 차들게. 그러니까 흔히 그 유럽에 나오는 그 뭐랄까요 마귀 예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괴물이나 그 마귀 너무 이렇게 열심히 묘사 안 하셔도 다 음악으로 들려주시면 알 것 같아요. 음악 들어보겠습니다. Thank you.